안녕하세요. 국제민디 치안나데리입니다. 오늘은 아카이 APC 키 25 마크2와 노베이션 런치키 미니 마크3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패드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패드의 개수인데요. APC는 8 곱하기 5, 총 40개의 패드가 있고 런치키는 8개씩 두 줄로 16개의 패드가 있습니다. ABC키 25 1세대 모델은 패드의 색깔을 흰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4가지 색상만 표시할 수 있었는데 2세대 제품은 에이블톤에서 사용하는 모든 컬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컬러가 다양해지면 클립마다 색상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립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어지죠. 런치키도 마찬가지로 에이블톤의 모든 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드감을 비교해볼게요. APC가 좀 더 버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눌리는 느낌이 있어서 클립을 런치할 때 확실히 눌렸다는 걸 알기가 쉬워요. 반면 런치키는 벨로시티 인식도 가능하다 보니 버튼처럼 눌리는 느낌보다는 벨로시티 패드와 비슷합니다. 감도도 좋아서 살짝만 건드려도 클립이 재생됩니다. 세션 뷰를 사용한다면 런치키는 두 줄의 클립만 표시되고 APC는 다섯 줄이 표시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뷰를 보기 위해서는 APC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클립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APC에서는 쉬프트와 함께 패드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런치키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상하로의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클립을 하나하나 재생할 수도 있지만 씬 전체를 플레이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PC에서는 5개의 줄 모두 씬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런치키에서는 이 버튼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래 버튼은 스탑 솔로 뮤트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버튼 하나만 씬을 플레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립이 재생됐을 때 멈추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APC에서는 Stop All Clips 버튼을 눌러 모든 클립을 중단하거나 Shift와 함께 클립 Stop 버튼을 눌러 그리드 밑에 있는 이 버튼들로 클립을 멈출 수 있습니다. 런치키는 여기 있는 Stop Solo Mute 버튼을 누르면 패드의 색깔이 바뀌는데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패드들이 스탑으로 작동합니다. 플레이되고 있는 패드 아래에 빨간 패드를 누르면 해당 트랙에서 재생되는 클립을 스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솔로 뮤트 기능이 있는데 APC는 마찬가지로 Shift와 솔로 또는 뮤트 버튼을 함께 누르면 이 밑에 있는 버튼들이 각각의 기능으로 작동합니다. 런치키에서는 스탑 솔로 뮤트 버튼을 몇 번 누르느냐에 따라 패드의 색깔이 바뀌는데 방금 설명했듯이 이렇게 빨간색일 때는 스탑, 한 번 더 눌러서 파란색이 되면 솔로, 한 번 더 눌러서 노란색이 되면 뮤트 기능으로 작동합니다. 이번엔 노브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차이는 런치키 같은 경우 최소값과 최대값이 정해져 있는 노브입니다. 이런 노브의 특징은 파라메터 현재값과 노브의 값이 다를 경우 값이 점프하거나 노브를 돌려 파라메터 현재값을 한번 갔다 와야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설정을 한 후에는 값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어서 편한 점도 있습니다. 반면 APC는 360도로 돌아가는 엔들리스 노브입니다. 엔들리스 노브의 장점은 파라메터의 현재 설정값이 바로 할당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값이 어느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지는 화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품 모두 노브로 어떤 값을 조절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APC는 Shift와 이 네 버튼을 조합하여 트랙별 볼륨, 펜, 샌드, 가상악기나 플러그인의 파라메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런치키 또한 Shift와 패드의 조합으로 노브의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PC와 마찬가지로 볼륨, 펜, 샌드, 디바이스 모드가 있고 또 유저가 컴포넌트 페이지에서 직접 설정한 CC 값을 노브가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커스텀 모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패드가 있는 모델들이니 건반도 봐야겠죠? 두 제품 모두 25키인 제품들입니다. 옥타브는 이 버튼들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APC는 이 서스테인 버튼을 통해서 서스테인을 작동시킬 수 있고, 런치키는 뒤에 연결하는 단자가 있어서 서스테인 페달을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반 연주에 사용하는 피치밴드와 모듈레이션 휠도 APC에는 없고 런치키에는 있는 걸 보니 런치키가 건반 연주에 필요한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컨트롤 기능을 살펴볼게요. 두 제품 모두 DAW에서 작동하는 재생 멈춤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APC는 Shift 버튼과의 조합으로 트랙을 선택하거나 레코드 암을 켤 수 있습니다. 런치키도 Shift와 트랙 화살표 버튼을 조합해서 트랙을 셀렉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두 컨트롤러를 알아봤는데요. 에이블톤의 세션 뷰를 중점으로 사용하면서 클립 런치나 많은 패드로 클립 중 컨트롤을 더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APC 키 25 마크 2를 추천드리고, 아르페지오나 픽스드 코드, 캡처 미디 등의 기능도 사용하면서 건반을 위주로 사용하지만 부가적으로 클립 런치 기능과 컨트롤 기능을 원한다면 런치키 미니 마크 3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